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꼭좀 눌러놓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악보를 보는 능력을 확 키우는 방법이에요. 아, 나는 왜 이렇게 악보를 못 보는 거야. 나 미쳐버리겠네. 왜 나 악보를 좀 잘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? 악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악보를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음악적인 어떤 뭐 재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악보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막 보거나 이러한 능력이 없는 거 없었어요. 우리가 이제 피아노나 이런 걸 쳐도 악보를 봐야지 바로 즉흥적으로 칠 거 아니에요. 근데 피아노 악보를 보면 굉장히 이게 조금 이렇게 천천히 틀리고 막 그랬습니다.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악보를 보는 능력을 확 키우는 방법은 악보를 많이 읽는 연습이에요. 악보를 읽는 연습밖에 없어요.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기 없어요? 없어요. 악보를 보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악보를 보고 내가 입으로 많이 읽고 그런 악보를 많이 보면 악보를 보는 능력이 확 늘어요.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요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나서 보다 제가 지금 악보를 더 되게 더 잘 봐요.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피아노 악보를 딱 보고서 치는 걸 보면 제가 느껴요. 어머, 나 악보 그냥 쭉쭉쭉 보이네. 왜냐면 너무 많은 악보를 보거든요. 예, 네, 같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읽거든요. 악보를 너무 쉬운 거 시라 솔솔 랄라 솔솔 미 솔솔 일미라 이렇게 쉬운 악보들도 막 읽거든요. 개명으로 정말 하루에 막 7, 8시간씩 읽어요, 같이. 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막 늘어나요. 왜냐? 악보를 보는, 읽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악기 연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악기 연습장이 아닌 공간에서.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 악보 보고서 악보 보는 개명 연습. 그래야지 연습장 가가지고 그 악보를 잘 봐가지고 연주를 하죠.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또, 악보를 보는데, 이게, 안 보여.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제가 개명 악보집도 만들어 놨잖아요. 이 개명 악보집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죠. 종류가 5개가 있는데, 뭐 개명 악보집은 뭐 옆집 사람 물어보세요. 개명 악보 아냐고 알 거예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받아보셔서 공부하셨는데,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또 구매하셔도 되고, 그거 없어도 그냥 악보 보고 읽으시면 돼요. 예, 그건 개명 악보에는 다 개명 이렇게 적어놨거든요. 한국말로 다 뭐 도시 라솔 뭐 옥타브는 어디 눌러라 이게 다 체크해놨는데 그거를 굳이 구매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반주기 틀어놓고 그냥 개명창으로 도시 라솔 파 미파솔 이렇게 개명창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악보 보는 능력을 확 키울 수가 있어요. 이런 연습을 안 하면 악보를 잘 보실 수가 없어요. 늘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렇게 하시겠다.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? 뭐 악기를 계속 악보를 많이 보면 되지 않을까요? 왜냐면 악보만 보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. 악보를 보고 색소폰을 불잖아요. 그럼 내가 소리를 삑사리를 안 내야지, 내가 텅깅을 어디다 해야 되지, 어디다 꾸밈을 넣어야 되지, 어디다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지,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악보 보는 거에 신경 플러스 막 여러 가지 신경 쓰잖아요. 그러니까 막 그 쉬운 악보 막 틀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악보 보는 훈련은 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소폰을 분다면 정말로 확 실력이 향상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악보 보는 능력이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